먼저 오늘의 주인공 다시마는 찬물에 3번 정도 바락바락 씻어 표면에 붙어있는 소금을 깨끗이 제거하고 30분 정도 물에 담그어 두어 잔여 소금기를 빼주는데요. 30분이 지났을 때 살짝 뜯어 먹어보아 다시마에서 짠맛이 느껴진다면 좀 더 길게 담궈 두어 확실하게 짠맛을 빼줍니다. 짠맛을 뺀 다시마는 바글바글 끓는 물에 잠시 넣었다 뺀다는 느낌으로 빠르게 데쳐주세요. 데친 다시마는 찬물에 식혀주고 다시 한번 가볍게 헹궈준 뒤 채반에 받쳐 물기를 빼서 준비해 주세요. 물기를 뺀 다시마를 가로 4cm, 세로 7cm 정도의 직사각형으로 먹기 좋게 썰어줍니다. 청양고추는 얇게 썰어준 뒤 살살 털어 씨를 적당히 제거해 주세요. 생강도 얇게 편썰기해 줍니다. 이제 물 200ml에 진간장 250ml, 설탕 150g을 넣고 끓여서 간장물을 만들어 주세요. 간장물이 팔팔 끓어오르면 중약불로 낮춰 3분 정도 끓여준 뒤 한김 식혀줍니다. 한김 식힌 간장물에 새콤한 맛을 더해줄 식초 100ml와 보존기간을 늘려줄 소주 50ml를 넣고 잘 저어서 섞어주세요. 썰어놓은 다시마를 보관 용기에 차곡차곡 넣어주고 중간중간 층층이 생강과 청양고추도 함께 넣어줍니다. 간장물을 부어준 뒤 누름돌 역할을 해줄 무거운 접시를 올려주고 뚜껑을 닫아 실온에서 하루, 김치냉장고에서 하루 총 이틀 절여주면 입에 짝짝 붙는 간장물이 쏙 배어든 오독오독한 식감과 은은한 다시마 향으로 자꾸만 생각나는 정말 맛있는 다시마 장아찌가 완성됩니다. 오늘은 자꾸만 젓가락이 향하는 그 맛에 밥 두 공기 뚝딱하게 만드는 다시마 장아찌 어떠신가요?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맛있는 요리로 찾아뵙겠습니다.